안녕하시에요. 저는 4살 이동자입니다. 저는 467살 서선영입니다. 동자야, 나 어린아 선물 받았다. 응? 봐봐, 엄청 크지? 그게 뭐야, 죽부인 아니야? 어. 너 부인 갖고 싶어? 이거 만져봤는데, 안 뜯어봤는데 이미 알 것 같아, 뭔지. 아, 진짜? 와, 축하해. 결혼하는구나. 부인 생겼네. 세게도 묶어놨다. 아유. 선물 받은 적이 없었구나. 내가 뜯어줄까? 야, 뭐지? 야, 뭘까? 와, 축하해. 축하해. 그래. 만, 아까 처음에 만졌을 때. 어, 뭐야? 우와! 만졌을 때. 어, 뭐야? 우와! 우와, 부인도 있고, 손자, 효자도 있네. 부인이랑 자녀까지 한 번에 다 얻었네, 선녀. 죽부인이랑 너무 좋네. 축하해. 자, 나는 그래도 선물 같은 게 왔는데. 난 뭘까? 어? 우와, 이게 뭐지? 와, 이게 뭐야? 늑대 반스.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건데. 우리 태준이 줘야 되는 건가? 어, 이건 뭐야? 아, 근육. 근육 저거다. 후드티를 줬네. 어. 그래. 어. 고맙지가 않아, 전혀. 되게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형, 누나, 어른들, 우리 선물도 좋지만 진심으로 우리 어린이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늘은 푸르구나. 소파 방정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통망통 장시! 진통망통 장시! 만사 해결 단신에게 물어봐! 원, 투, 트리, 퍼. 9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상, 상! 앞에 5월은 푸르구나 하는데 너무 슬퍼서. 코드가. 5월이 푸른데 밖에서 뛰어들지 못해. 코로나 시. 이틀 뒤면 어린이날입니다. 아. 어린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뭔지 알아요? 우리 애들은 현찰 좋아해요, 현찰. 오. 현찰을 주면은 자기들이 학교 가기 전에 엄마한테 어제 말한 주식에 2만 원 입금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4천 원을 따서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4천 원이 올랐어요. 돈은 누가 줬어? 저번 저기 작년 설에 애들 500씩 줬잖아요. 누가요? 선녀가. 자,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는 의외로, 네, 칭찬이었습니다. 칭찬. 아, 요즘에 그래. 2위가 아슬아슬하게 이제 용돈 22.7%, 3위가 애정표현 21%, 4위가 선물, 5위가 자유시간. 아이들이 사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애정표현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 근황 뉴스입니다. 어린이날답게 어린이 손님의 근황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그 수다쟁이 아들 재우군의 소식입니다. 저가 말이 많다고 고민이래요. 왜? 말이 얼마나? 왜 말이 많아? 그냥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말해요. 그러니까 문에다가도 이야기를, 제가 샤워하고 있으면 뭐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30분만이라도 재우의 발표 시간을 좀 만들어줘라. 그걸 잘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30분 시간 외에도 뭐 말이 많긴 한데 그래도 온라인 수업 중에는 말수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재우 잘했다. 대신에 채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타자 좀 그만 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입을 막아놓으니까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예. 그래, 그래도 재우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아저씨들이 응원할게. 근데 우리 저 작가님들이 그때 그 자기 말 잘 들어줘서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즘도 계속 전화가 온대요. 제가 갑자기 없는 번호로 뜨더라도 놀라지 마라. 네. 작가님들도 되게 바쁘신 분들이셔. 어쩌다 한 번씩만 해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실지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저는 박채림이라고 합니다. 채림? 네. 몇 살이에요? 24살이에요. 무슨 고민이 있어서 채림 양이 여기까지 왔는 거? 아, 사실은 제가 남자친구랑 같이 3년 정도 연애하는데 갑자기 아가가 찾아와서 결혼을 해야지 하는데 이제 저희 쪽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시켜드려야 될지. 그러면은 아이는 낳았어? 아니요, 아직 지금 이제 내일 되면 9주 돼요. 그 남친은 몇 살이야? 아, 오빠는 27살이고 지금 직업 군인이에요. 그래서 오빠는 뭐래? 남자친구는 같이 아기 낳고 예쁘게 살고 싶다고. 그래. 근데 중요한 게 이런 문제는 말이죠. 채림이가 다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지금 홀몸이 아닌데 남편이 될 남자친구, 아기의 아빠가 찾아뵈야죠. 그렇잖아요. 안 만났어, 아직? 아니요, 뵀어요. 같이 뵀는데 그래도 처음에 이제 예비 시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잘못했다고 가서 싹싹 빌어라 하면서 이제 가서 바로 다음 날 말씀드렸어요. 혼자 아니면 남친 같이? 오, 그렇지. 같이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엄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우시고 아빠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채림이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고 또 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아이가 생겨서 사실 아이가 만약에 안 생겼다면 아직까지 그냥 연애로만 만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결혼 얘기가 안 나오고 그렇지 않아? 네. 저희가 이제 아빠는 술을 되게 즐기시는 편인데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휴가 받아서 서울에 이제 종종 놀러 올 때마다 아빠랑 술 친구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어, 진짜? 아버님은 이제... 이미 뭐 교류가 있었네.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교류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까지 반대를 한다고? 일단은 부모님이 가게를 이제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거기에 투자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하나뿐인 딸 이제 시집 가는데 뭐라도 해주시고 싶은데 약간 그 여력이 많이 안 되시니까 그것도 많이 걱정하시고 이제 너무 어리니까 너네가 성급한 마음에 잘못 판단한 건 아닌지 나중에 가서 후회할까 봐 어른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지 걱정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빠가 싫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금은 너무 빠르니까 한 2년만 있다가 다시 그냥 예쁘게 순서 지켜서 가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요즘 기준으로 이제 24살이 이른 나이인데 사실 예전에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산부인과 난소 쪽 수술을 난소낭동 수술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소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게 난임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많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소중할 수밖에 없네 채림이한테는. 그래 채림아. 근데 중요한 게 부모님 마음도 어느 정도는 또 헤아려 줄 줄 알아야지. 너희들도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잘못하긴 한 거지. 그렇죠. 정식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먼저 가서 부모님 놀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이 현실을 거부하고 싶고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어차피 지금은 축복이 내려진 거 아이라는 이제는 우리 아이 예쁘게 낳을 거 아니야 키워서 채림이 생각도 확고하고 남편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시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하는 입장이면 이제 이런 상황은 받아들이셔야죠. 맞아요. 이거는 직업군인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로 혜택도 많고 그렇죠. 전퇴해도 그 뒤에도 연금도 나오고 아이 교육비까지 다 나와요 나중에. 네. 근데 이제 장기도 전환됐고 이제 좀 안정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채림이를 막 그렇게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아니 진짜 아이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모진 분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인연이 되니까 아이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지금 남자친구 보고 네. 서울에 올 일 있고 하면 너만 만나고 그냥 그렇게 가지 말고 자주 집에 니네 집에 가서 오, 네.
더 좀 설득하고 더 믿음을 주고 좀 그렇게 하라 그래. 네.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이제 뭐 신랑 자랑 좀 해 여기 보게. 오빠요? 뭐, 오빠 자랑 좀 해봐. 오빠가 뭐 사격을 잘해? 오빠가 뭐 사격을 잘해? 오빠요? 오빠 일단은 살림을 되게 잘해요. 가정적이에요. 그래, 빨래며 당연하지. 설거지며 다 이제 저보다 더 오히려 꼼꼼하고 세심하고. 칭찬 좀 더해. 오빠 뭐 벌어놓은 돈 같은 것도 얘기하고. 오빠야, 오빠 앞으로 물론 시부모님께서 사주신 거긴 한데 오빠 앞으로 집도 있고 우와. 땅도 있고. 우와. 너 벌써 저 정보 다 떴네. 아니 많이 들어가지고요. 부모님 자꾸 뭐 저희가 너무 따님 편만 들어주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이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맞아요. 겪었습니다. 제발 우리 축복받고 행복할 수 있게 이 아이가 진짜로 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좀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해주세요. 바랍니다. 얘가 얘기해줄 거예요.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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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결혼을 16반기가 어떻게 축하를 해줄지 궁금하긴 하구나. 자 보자. 실타래 갖고 있는 거 부모님이랑. 이게 이제 니네 어머니야. 이게 니네 어머니고 이게 니네 네 남자친구고. 남자친구야. 아직 이게 꼬여 있어. 이게 꼬여 있는데 이거 풀어야지. 그래 뭐든지 이렇게 엮인 일들이 있는 거야. 네. 잘 슬기롭게 풀어야 돼. 한 번에 확 풀면 끊어진다. 천천히 천천히 매듭. 맞아. 알았지? 끊임없이 네. 설득하고. 그래 그래. 건강 잘 챙기고. 네. 그래 조심해. 그래. 조심해서 봐. 조심해서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 여는데 또 헤맬 수 있으니까 또 열어드려야지. 이게 이거 어 가 가. 이름? 전 양혜란이요. 몇 살? 45이요. 우리 공주님은 이름이 뭐예요? 구시은이요. 시은이 몇 살이야? 10살이요. 10살. 3학년? 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시은이 고민인가? 그치? 무슨 일로 왔어? 아빠 생겼으면 좋겠어. 아빠 생겼으면 좋겠어. 이혼 가정? 언제 이혼했어? 저 한 지금 8년 정도. 아, 시은이 기억이 없겠네 그러면. 아예 없죠. 근데 중간중간에 뭐 만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만나기는 해요. 근데 아, 지금도? 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거기에 가면은 뭐 놀이공원을 데려가주는 것도 아니고 놀이터를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잠만 자요. 아이고, 얘기 들었을 때 엄마 속상했겠네.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우리 아빠 말고 우리 집에 고정적으로 이제 계시는 아빠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같이 사는 아빠. 같이 사는 아빠가. 근데 그 원래 우리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네. 근데 그 아저씨가 만약에 왔는데 그 아저씨도 또 뭐 시은이랑 잘 안 놀아주면 어떡하지? 또 다른 아빠 찾을 거야? 그냥 그런 아빠를 애초에 만나지 않는 게 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그냥 바로 결혼 안 하고 좀 오랫동안 만나본 근데 거잖아. 엄마가 처음에 엄마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시은이도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는 척하고 막 이러다가 결혼 딱 하고 나서 안 데려가고 이러면 어떡해? 그럼 엄마한테 말하고. 근데 그러면 시은이 마음에는 안 들 텐데 계속 그 사람도 또 근데 또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엄마가 어차피 제 의견을 안 들어주고 그런 엄마도 아니고 착한 엄마니까 엄마는 안 그럴 거예요. 아니 근데 아이씨가 이거 너한테
이런 얘기 하는 나도 참 한심한데 이게 왜 아이씨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힘들어요. 또다시 누굴 만나서 다시 또 가정을 이루고 쉽지가 않은 문제. 그래서 그냥 뚝딱 시은이가 졸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어차피 그걸 바로 만들어준다 한 것도 아니고 저 작년에 말한 거고 시간을 좀 주기는 했거든요. 근데 작년이라도 작년이라도 그렇게 쉽게 결정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만난 사람이 아이가 있어. 만약에 아저씨 아이가 또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러면은 엄마가 그 애도 신경 쓰고 이러느라고 시은이한테 막 지금처럼 온전히 다 100% 집중도 못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응. 엄마의 행복을 지켜주는 거야. 외동이라서 아빠가 없는 외로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애가 있는 게 더 나아. 이야 시은이 진짜 착하다. 그러면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이런 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연애를 좀 해봐야 되나 막 그런 생각 갖고 그래요? 아니면 어때? 시은이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저한테 엄마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잖아. 나는 왜 아빠가 없이 이렇게 자라야 돼? 이렇게 전곡을 찌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친구가 아빠 없다고 하면 놀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거는 아저씨가 얘기해 줄게요. 시은이한테 아빠 없다고 놀린 친구한테 아저씨가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야. 어. 너는 뭐 그렇게 대단하. 그래서 너 되게 행복하겠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래 해줘요. 어? 아니 시은이가 친구 중에 유일하게 아빠 없는 친구랑 제일 친해졌다고? 그쵸. 그런 동질감이 조금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재혼은... 어? 근데 걔는 재혼을 했대요. 아, 재혼했다고? 저는 너무 때문에.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근데 시은아, 시은이네 집 같은 가정이 많아? 엄청 많아요. 시은이만 특별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엄마가 말해준 적이 있긴 해서. 그래서 물론 신경 쓰일 나이예요. 10살이면. 네.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데 뭐 그걸 신경을 써. 근데 중요한 거는 아빠도 멋있는 아빠면 좋잖아, 그지? 네. 어떻게 생긴 아빠였으면 좋겠어? 키는 컸으면 좋겠긴 한데 외모는 안 봐요. 외모는 안 봐? 엄마 입장도 있지. 엄마도 얼굴 안 본대요. 근데 이제 아저씨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엄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셔야지. 그지? 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정말로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와가지고 시은이하고 엄마한테 진짜 잘해줄 사람인지를 또 봐야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은이도 빨리 아빠 만들어주지 말고 일단은 남자친구 먼저 만들어라래 엄마한테. 그지? 그래서 같이 밥도 한번 먹고 시은이가 저분이 우리 아빠의 자격이 있을까? 한번 몇 번 테스트 해보고 어때? 괜찮은 생각이지 시은아? 어? 괜찮긴 할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아저씨는 이제 미래를 봐요. 우리는 미래를 보는데 모인 다리 모인다. 모인 다리 모인다. 장담할게요. 보여. 오. 앞으로 오, 보인다. 5년 6년만 오. 지내면 이 얘기한 입을 꼬매고 싶을 거예요. 진짜로. 짜증이 나서 사춘기가 되면 틀림없어. 너 나중에 엄마가 이 영상 집에서 틀어줄 거다. 어 미쳤어. 내가 그때 저런 얘기를 왜 했지. 엄마가 말렸어야지. 그러고 그지. 얘가 얘기해 준 대로 하자. 과연 엄마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아빠가 생길지.
뭐라고 얘기했지 보자. 어, 이거 파란색이지 핀 것 같은데. 이야. 뭐야? 사랑과 돈. 일과 일가. 사랑이 이제 균형이 좀 맞춰야 된다, 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일도 열심히 하고 뭐 한데 좋은 사람도 좀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생길래나 보다, 시은아. 아. 엄마한테. 엄마 지금 누가 있을 수도 있어, 너. 근데 엄마 있는 거 싫어하면서 또 뭐 아빠가 생겼으면 좋겠대. 아니, 엄마는 몰래 숨기는 거 싫어해요. 아, 거짓말 하잖아요. 숨기는 거? 아니야, 안 숨길 거야. 자, 이제 엄마는 시은이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오늘? 이거 평생 남는 거니까. 시은아, 지금처럼 예쁘게 엄마랑 대화 잘하고 사춘기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내가 미래가 보인다고 그랬잖아. 아, 사춘기가 세게 올 거야. 사춘기가 세게 올 거야. 지금 말하는 스타일로 봤으나 여러 가지로 봤을 너무 때는 너무 부러지네요, 진짜로. 아, 사춘기가 굉장히 세게 올 거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네. 미리 준비하시고. 안녕. 가요. 엄마한테 아빠 생기게 해달라고 재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름 김혜인이요. 33살이요. 저 이성욱이요. 이성욱. 기억이. 어? 기억이. 이성기? 네. 이성기? 네. 이름이 성기라고. 네네. 몇 살이야? 저는 41살이요. 연인? 부부요. 부부요? 와. 네, 저희 6년 됐어요. 6년. 어휴, 진짜 어렸을 때. 와, 나 괜히. 어. 자, 무슨 일 때문에? 일단 엄청 고민이 되는 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어이구. 결혼식을 제가 이제 지인이 세 명이 같은 날 30분 단위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인데 세 군데 다 정말 가고 싶어가지고. 야, 이런 고민들이 은근히 많아. 세상에 진짜 이거 진짜 고민 많다니까. 부주금도 얼마 하냐가.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그래서 사실은 밀린 결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날짜가 맞아요. 겹치는 결혼이 굉장히 많아. 이게 며칠 날, 무슨 5월 29일이요. 누구야? 일단 첫 번째는 남편의 사촌 동생 11시에 수원에서 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친구 11시 30분에 반포. 반포. 누구 고등학교 친구? 와이프. 와이프. 또 세 번째는 대학교 친구 12시에 역삼. 역삼. 빨리 얘기해 줄 테니까 빨리 듣고 가. 남편 혼자 수원 가. 그리고 와이프는 반포 11시 반에 들려서 축의금 내고 역삼으로 넘어가. 사진을 못 찍잖아요, 두 번째 친구. 사진이 중요해? 근데 일단은 나는 개인적으로 내 바람을 얘기해 줄게. 네네. 사촌 동생 결혼식에는 가는 게 맞아. 이거는 집안일이야. 근데 얘 사촌 동생 결혼식에 얘만 간다? 거기 가족들이 봤을 때는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치? 네. 혜인이는 왜 안 왔니?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근데 2번, 3번은 솔직히 안 간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큰 데미지는 없어. 큰 데미지는 없어. 왜냐하면 비대면 시대야. 왜냐하면 비대면 시대야. 맞죠. 그리고 서울이면은 100명 안에서 해결해야 돼. 근데 그 100명 안에 50명 양가로 자르면
후원, 사촌 동생은? 네. 50명 안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니네는. 근데 2번, 3번은 니네가 50명 안에 필수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왜냐면 가족이 있잖아, 50명이. 근데 둘 다 꼭 오라고 했었어요. 아니 그럼 1번에 일단 참석해, 11시에. 그 다음에 사진 찍는데 얼마 걸리냐? 우리 나 이거 다 끝나면 1시 돼야 돼. 아니 사진 찍는데. 신랑 뭐 친구 찍고 또 아니. 가족 사진 찍고. 그러니까 사진 찍는데. 결혼 안 해봤던 사람처럼 그래. 결혼 안 해봤던 사람처럼 그래. 사진 찍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사진 찍는데. 30분? 그러면 11시 40분에 요거까지 사진까지 찍고 여기서. 사촌 동생. 그 다음에 2번은 패스. 2번은 패스. 그리고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돈을 좀 더 넣어. 돈만 내고 2번 패스, 3번으로 넘어가. 근데 3번도 시기 시작하고 사진 못 찍을 수도 있어. 근데 대신 가서 앉아있으면 만날 순 있어. 그지? 그래서 내가 볼 때 요게 깔끔해. 그냥 그 내 아이디어인데 이날 주말에 전화 끄고 니네 강화도로 그냥 놀러가라. 1박 2일 애들 입고 그냥 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지 뭔 이런 걸로 고민을. 야 그냥 가. 전화 오면 그냥 놀러 왔다 그래 그냥. 저는 그거는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저랑 아들을 데리고 사촌 동생 결혼식을 가고 애니는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려서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성격은 어떠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고 이러신 성격은 아니고 너가 안 왔다라고? 그래도 이제 잘 말씀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워낙 사랑받는 며느리라. 아유, 야 잘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 일단은 1번은 너만 가. 네. 거기서 사촌 동생한테 잘 설명을 하고. 네네. 2번 친구하고 3번 친구 누가 더 친해? 가늠하기가 참. 네. 그러면 내가 정해줄게. 네. 2번, 3번 고등학교 친구 결혼식 때 왔어? 둘? 네. 네. 돌 때도 오고. 2번 친구는 다 왔고 3번 친구는 3번은. 애기 돌 때는 안 왔지만 이제 소정의 선물을 보냈죠. 그러면 3번이 12시에 가서 인사하고 신부댁에서 찍으면서 축의금 내고 바로 2번으로 가면 거기 이제 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가서 사진 딱 나오면 놀래지. 사진이 애매한 게 역삼에서 반포도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12시 한 30분, 40분인데 사진 끝났을 수도 있어. 그러면 두 군데 다 사진 못 찍어. 아,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또 갑자기 지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방금 떠올랐는데 11시 반 반포잖아. 네. 1시간 전에 가서 케어를 해, 여기를.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다녀. 그때 사진 찍어. 그 신부 대기실에서 찍고 신부 들어가면 출발해. 출발해서 신부 들어가면 출발해. 출발해서 역삼으로 가. 미리 가서 그 대기실에서 사진 찍고 컴백. 아. 컴백. 아, 2번으로? 그러면 컴백. 아, 2번으로? 그러면 시간이 2번 식 사진 찍을 때 2번 식 사진 찍을 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어? 네네네.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 미리 가서 케어, 11시 반 출발, 식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서 돈 내고 대기실에서 사진 찍고 컴백 하면 여기 결혼식 사진을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2번.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꼭 좀 해줄게.
혜인 입장에서는 꼭 다 들려야 되는 결혼식이고 한데 요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사실은 우리의 바람은 한 군데만 좀 갔다가 얌전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 오는 게 사실 그게 바람직한데 근데 그래도 좀 마음이 그렇다라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해 준 대로 보방법 네. 어? 마스크 잘 얘기는... 쓰고 아내가 더 고민이야 아내가 뽑아 지금 자 보자 보자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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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축의금 6만 원 내려는 것 같다 이거는 저기 지금 보시고 계신 우리 친구분들 사촌 왜냐면 이건 저희가 정해준 거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6만 원 진짜로 5만 원 내려면 5만 원 내고 10만 원 내면 10만 원 내려면 10만 원 내지 6만 원 내지 마 근데 한번 내봐요 형 아니 근데 진짜 이거 거꾸로 하면 원 아니야 원 W 거꾸로 하면 6만 마음, 원 어. 마음 상한다 진짜로 어? 자, 파이팅! 네, 행복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명쾌한 해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인, 이성기 너무 더운데? 니가 이거 하는 것 같아 야, 신발 안 벗는 거 아니야? 아니야, 벗는 거야. 신발 벗는다고? 아, 너 어떡해? 너무 떨려서 못 벗는데? 됐다, 자. 가보자, 들어가. 빨리 들어가. 땡겨요. 들어가, 빨리 들어가. 진짜 다양한 안녕하세요. 일이 있어요. 어서 와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딱 봐도 그냥 자매네. 아니다. 아니다, 씨. 자, 이름. 문민하요. 문. 민. 민 하. 하. 김수향입니다. 수향? 예. 친구. 직장인? 예. 직장인? 네. 같은 직장 다니고? 네. 아, 그치. 벌써 장난 아니지. 벌써 장난 아니지. 아,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제가 옷을 못 입진 않는데 옷을 못 입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럼 진짜 못 입는 건데? 그럼 진짜 못 입는 건데? 네. 그래서 옷을 잘 입고 싶은 게 고민이. 근데 왜 우리한테 왔어? 그렇군요. 네가 봤을 때 우리가 옷을 되게 잘 입는다고 생각하는 건? 여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일이 커진 것 같아. 이러고 남자 화장실 간다고요? 줄어들까 싶다. 아무 상관 너는 그 입이 아니라 이야 이. 그래. 니네가 또 우리 말고 뭐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지 사실. 그렇지, 그렇지. 이런 고민은 사실 우리한테 잘 왔어. 잘 왔고. 아니 근데 지금은 어떤 거지? 안 맞나? 근데 지금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지금 아 네 이거는 칭찬받은 옷 수영이 봤을 때 오늘은 어때? 어 저 진짜 작곡가 아니면 교수 아 그런 느낌? 네 어떻게 옷을 입으면... 얼마나 못 입는데 그래? 패턴과 패턴의 이상한 조합도 있고 색조합도 되게 신기하게 이제 뭐 한 동기 뭐 오빠는 이제 뭐 상의가 괜찮으면 하의가 이상하고 상의랑 하의랑 좀 괜찮으면 신발이 이상하다. 평소에 입는 옷을 또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야.
아니 평소 입던 옷을 가져왔대. 어디 밥 보자고. 옷을 보여줘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남자친구는? 예쁘다고. 남자친구 있어? 있어 그러니까. 네. 남자친구 있어? 그러니까. 네. 됐어 그럼. 그럼 됐어 뭘 봐. 됐어 그럼. 그럼 됐어 뭘 봐. 수양이는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이거 봐, 옷자리는 수양이는 네가 위너야. 네가 위너지. 뭐 그게 뭔 상관이야. 야 옷 백날 잘 입으면 뭐 하냐 뭐. 이렇게 누구한테 보여줄 때도 없는데 뭐.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는 옷이 어떤 것이야? 아 얘가 오늘 이거를 입고 온다고. 민트색. 아, 아 위에다가? 한번 그거 벗고 입어봐봐 한번. 괜찮지 않나요? 내가 옷을 못 입는 건가? 난 내가 옷을 못 입는 건가? 난 근데 약간 약간 우리 이모 월급날 같아. 우리 이모 월급날 같아. 그렇지. 예전에 1980년도에 많이 입었어 그런 색깔들. 어. 그다음에 바지가 정 사이즈니 맞는 사이즈야? 네. 네. 그래? 아닌가? 뭔가 핏이 이상해요? 뭔가 잘 안 맞는 느낌이라서. 다른 옷도 봐봐. 다른 저거만 어우 저거 봐도 그게 뭐 있어? 네. 아 이게 제일 예쁘다고 했던 아우터 아니야? 아 이게 아우터 제일 본인이 산 거 중에 귀한가 보다 이렇게 담아놓은 거 보니까 맞지 이거 제일 예쁘다고 아, 했던 야 여기 이렇게 세무 달린 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저기 뭐지? 앙? 그 무스탕에 있는 그 느낌에 내가 보니까 네. 사이즈가 네. 뭐 요즘 오버핏이 유행이기도 한데 근데 다 좀 크고 정 사이즈가 아닌 느낌이 좀 있어. 딱 맞지 않는 사이즈. 아니 근데 저 바지가 옷을 다 잡아먹네. 옷을 다 잡아먹네. 바지가 이상해. 아니 근데 야 패디 강이 이상하.. 좋은 건데 이상하.. 어울리진 않아. 어울리진 않네. 이상하게 애매하네. 그러면은 옷을 어디서 사? 쿠팡이나. 아 그런데 많이 사지. 네. 아니 그래서 그거를 네 마음에 드는 옷을 네가 그냥 무작위로 사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무작위로 사. 이거는 우리 백화점이나 매장에 가면 머리끝부터 딱 코디를 해놨잖아. 발끝까지. 네. 너는 그대로 사야 돼. 그대로 사라는 말을 많이 듣긴 했는데 그대로 사서 그대로 사서 그대로 입어야지. 너의 어떤 생각이나 감각이 들어가면 이제 저런 조합이 나오는 그렇지. 어? 진짜로? 고민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또 전문가를 모셨어요. 자 누구시죠? 들어오세요. 예. 자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근데 누군지 우리도 몰라 지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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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죠? 저... 뭐? 기억 저희... 그걸 못하시. 우리 저기. 그때 그 저기 우리 보살 소개팅 네. 아 그때 그 커플 됐던 네 맞아요. 대박 매출 워커홀릭 여행? 패션 IT 회사인데요. 기업 가치 지금 회사 가치가 네. 냉장고에 있는 거 이제 버려야 될 거 버리고 그거 아니면 이제 장보러 가는 거죠. 아, 나도 해 나도 네네. 나도 머리 이렇게. 와! 네. 이렇게 있어, 처녀도. 네. 근데 니네 둘이 웬일이야? 저희가 그. 또 패션회사이고? 네. 패션회사 직원이고. 와! 네.
그 회사 들어갔어? 네. 네. 이야. 그때 촬영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그 저희가 공연 업계가 어려워졌는데 제가 좀 힘들어하고 있는 걸 여자친구 회사로 들어갔구나. 네? 아니요. 그냥 그, 걷었어요 제가.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 대표님이 저를 걷어주셔가지고. 아니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귀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사귀진 않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직원. 직원으로. 와 완전히 오 멋있네요 대표님. 그래 그래. 아니 그래서 지금 네, 예. 해결 좀 해줘요. 네. 주변 사람들 하도 옷을 못 입는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남자친구는 예쁘다. 아니 자신 있게 서 있어 모델처럼. 궁금한 게 있는데 아. 혹시 하체에 컴플렉스 있으세요? 조금 있어요. 허벅지 종아리 어디요? 둘 다. 아, 질문을 바로 하는구나 컴플렉스가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네. 뭔가 바지 핏이 좀 계속 이상했다라고 내가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아줌마 바지.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아니, 저 바지가 다 잡아먹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게 너무 좀 그리고 컬러를 쓴. 디자이너가 잘못한 것 같고 애매한 핑크지요, 그죠? 무슨 네. 핑크라 그래 저거를? 이거를 빛바랜 핑크? 네.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리본 묶으신 거예요? 아프는 옷인가요? 아, 저 다른 핑크 있는데 네. 잠시만요. 아니 그거부터 좀 묶고, 아니 그거부터 좀 묶고 그거. 핑크를 사도 요상한 핑크를 사는 이게 무슨 핑크야? 갈색 아니야? 핑크 아, 이게 핑크라고? 자 우리가 어울릴만한 한번 우리 옷을 좀 가져오셨대요 우리 두 분이 아 진짜로요? 그 선생님 세팅 좀 해주세요 오늘은 선생님으로 좀, 오셨으니까 자 일단 톤 있는 걸 좋아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톤 있는 일부러 거. 색깔 있는 걸 이렇게 좋아하셔서 입으시는 건지. 네, 네. 그렇긴 한데. 아, 색깔 있는 게 좋고. 네.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보니까. 왜냐면 평소에 옷 못 입는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안에 색깔 있는 걸 입으시고 밖을 좀 죽이면 덜 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은 자켓 하나 구매하시면 여기서 그냥 이런 것도 입고 저런 것도 입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아 이걸 입고 곁에다가 이런 네, 걸 이런 걸 이렇게 또 걸치면 아~ 다리가 컴플렉스시면 그런 롱치마에 이렇게 입으시면 엄청 세련돼 보이는 룩이 되고 비비드한 거 좋아하시면 이런 셔츠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 짧은 바지 이렇게 입으시거나 자 그러면은 제일 잘 어울릴만한 옷 하나만 좀 추천을 해줘 알겠습니다 오케이 야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같이 이렇게 또 만나고 너무 좋네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네요. 아, 우리 지윤 쌤이 또 디자인해준 자 친구가 들어왔고요. 자 직원이 들어. 어우 예뻐라. 어우 예뻐라. 오야. 너무 예쁜데? 진짜? 어. 여기에 이제 자켓을 걸쳐야 된다 이거죠. 이러면 다른 직원 왔는 줄 알겠는데. 이렇게 원피스를 입은 걸 처음 봐요. 아 진짜? 네, 저랑 구두도 한 번도 안 신었던 건데 너무 예뻐요. 그래. 그러니까. 괜찮네. 주는 건 아니야. 아니, 나중에 선물로 해요? 네, 선물로. 선물로 해요? 네, 선물로. 제발 입고 구두도.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주라고 한 소리야. 자,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득템했네, 오늘. 아, 네. 그걸 봐, 그냥 신발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어색해요. 주위 분들이 이렇게 입는 거 보면 반응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다들 진짜 놀랄걸요? 이제 신발까지 완벽하잖아요. 상의하의 신발 완벽하게. 그 정도야? 아, 비싼 거 같아. 아니야, 아, 너무 예쁘다. 아, 그래, 고마워. 앞으로 회사 이렇게만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어우, 멋쟁이네. 이름? 이름, 한국 이름은 정태형. 한국 이름은 정태형.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왔어요. 그 지금 그러면 귀화를 한 거야, 뭐야? 귀화가 아니라 그게 아. 유학. 유학? 아, 부모님들은 유학. 다 사시고? 네, 원래 본국에 있고. 어. 네, 맞아요. 한국 언제 얼마 됐니? 한국에 처음에 2017년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제가 좀 예술 쪽으로 오고 싶어서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교 2학년 재학 중입니다. 예술 쪽이라는 건 어떤 쪽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배우 이쪽? 희극극작. 희극극장? 네, 희극극작. 희극극장? 네. 극작가. 극작가? 희극극작가? 극장이라고 그러니까. 희극극작가 해준다니까 고맙게. 예, 코미디언이니까. 극작가. 희극극작가. 와. 근데 우리 태형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 돌아가신 아빠의 남기고 가신 피지 있는데. 지병으로 아니면은 그냥? 술 먹다가. 네. 그래서 그 빚들을 지금 우리가 갚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갚을까? 아니면 저의 제가 그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빠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 엄마가 위험해져요. 그 사촌 업체인가? 빌려가지고 사채 업체. 네네, 사촌 업체인가? 그 안쪽에 빌려가지고 사채 업체. 네네, 거기에서 엄마를 데리거나 여동생을 데리거나 납치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고민이 아니라 태영아. 야, 근데 그거는 갚아야지. 속상하다 모구간에 네가 가서 무서웠더라도 엄마랑 여동생을 지키려면 그거는 갚아야겠네. 근데 아빠가 빚을 진 건 맞아? 맞아요. 태영아, 미안한데 하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빚을 지신 거야? 지금 남은 게 한국 돈으로 3,500만 원. 야, 아버지는 뭘 하시는데? 야, 근데 그곳에서는 큰... 사실 되게 큰 돈 아니니, 그거? 한국으로 따지면 억이 몇 개 되죠. 왜냐면 거기에서 선생님들 월급은 한 1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빚은 원래 적은데 사채 때문에 이자가 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1,500만 원? 우리 집을 은행에다가 넣고 받은 돈이 5천만 원인데 우리가 그 3천 원을 아빠 살아계실 때 같이 갚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2천만 원 남은 거죠. 아니 근데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중에 하나가, 아니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큰 돈을... 사실 그 원룸 있잖아요. 원룸을 지울 수 있는 땅이 다섯 개가 있었어요. 다섯 개.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세 가지에 나눠서 팔아서 다 팔았구나. 어디에 섰는지 아무도 몰라. 아, 원래부터 그러니까 보니까 돈은 좀... 돈이 좀 재산이 좀 있었네. 그 돈을 뭐 한 거야? 그 다 해가지고 집 샀어? 아니면 뭘 한 거야? 사실 그 돈을 우리한테 쓴 거 아니라 아빠가 되게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에 그 메시지 남기잖아요. 그것도 엄마한테 보내지 않고 그 바람 피고 있는 32살인 여자한테 너를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근데 우리 가족이 힘들게
아유, 쟤 고민이 많이 되겠구나. 그래. 가족을 모를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까지 보냈어 집에 좀 돈을? 네, 제가 술집에서 일해서 술집 월급 한 80만 원 나오면 80만 원 보내고 60만 원 나오면 60만 원. 그럼 너는 뭘로 생활했어? 80만 원 벌어서 80만 원 다 내면 뭘로 먹고 살아?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야. 그 라면 있잖아요. 라면을 하루에 두 끼 먹고. 그래도 얘가 비썩 말랐구나. 아유, 그럴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근데 여기서도 그 코로나 때문에 대한 알바 찾았어. 그렇지, 근데 몇 명이냐? 근데 니네 저 형제가 6명. 6명? 많지. 우리 가족에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만 갚으면 6년 이상. 제가 좀 앞지면 좀 4년 정도 돼요. 네가 같이 도와주면 4년. 아니 그러면 남동생은 뭐해? 그 식당에서 보조 요리사 하고 있어. 한국에 있어? 아니 그러면 러시아에서. 러시아. 그러면은 엄마 집은 지금 누구 집이야? 엄마 이름으로 넘어갔죠 지금. 엄마 이름으로 넘어갔죠 지금. 그러면은 그 집을 지금 팔아가지고 좀 빚을 다 해결하면 안 되나? 제 생각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도 갚고 여기도 갚고. 그렇지. 그리고 좀 좁은 집으로 옮겨가지고 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데 엄마가 계속 싫대? 울어요. 엄마가 계속 싫대? 울어요. 계속 울어. 근데 울어도 어쩔 수 없지. 울고 그리고 엄마가 울면 그 병원 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빠가 엄마 머리를 이렇게 벽에다가 두 번 때렸거든요. 벽에다가 두 번 때렸거든요. 그 이후에 엄마가 병에 걸렸어요. 웃으면 그치지 않아요. 계속 웃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뇌에 좀 네, 6년 동안 치료해가지고 지금은 상태가 좋으신데 지금은 엄마가 힘들게 일하거나 이러면 쓰러지거든요. 근데 이거 그래서 제가 그 엄마 말을 오케이. 그런데 답이 있긴 하네. 한번 답이 다행이다 그나마.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엄마까지 그러면 합해서 가족이 7명 아니야. 7명이 좀 모여가지고 통화를 하든 뭘 해가지고 이 집을 일단 팔아서 은행빚도 갚고 사채도 갚고 갚을 수 있는 거지 집 팔면. 근데 6명은 다 반대래? 6명은 다 반대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들이 갚아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계속 몰고 있는 돈을 계속 거기에 보내면 그걸로는 안 돼. 거기에 그걸로는 보내면 안 돼. 그걸로는 지금 언제 그걸 할 거야? 3,500만 원이란 돈을. 사채도 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거는 네가 2년이 됐든 뭐 3년이 됐든 안 되고. 난 니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 집이 있고 충분히 이 집으로 은행빚, 사채빚을 다 갚을 수 있다면 그 집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게 그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다시 그거는,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사드려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니네 나라든 우리든 다 맞아. 어디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야. 너는 네가 번 거 열심히 번 걸로 네가 더 하고 싶은 거 여기서 대학원 가가지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무슨 뭐 왜 네가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저걸 해야 돼? 에휴, 얼마나 행복하고 웃고 싶으면 희극작가가 되냐. 아예 설득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알아서 하라고 그래. 본인들이 그래. 집을 팔던 뭐 진짜 위협이 되고 그러면 뭐 집을 팔아서 갚겠지 뭐. 그래. 아, 뻘 뭐라나 보여야겠다. 에이 참 뭐가 나올래나. 아유 제발. 아, 이거 계란으로 갈치기야. 아무리 얘기해 봐. 지금 이 뜻을 모르겠지? 네가 백날 여기서 뭐 알바해 가지고 돈 모아 가지고 해 봐요. 보내 줘 봐요. 이걸로 너 계란으로 바위 깨? 계란으로 던지면 바위가 깨져?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이게 여기 조금씩 모아 가지고 거기 해 가지고 갚는다고 해 봐야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일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가족들 잘 설득하고 도저히 네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그때는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
그래. 사실 태형이 너도 네 꿈이 있는데. 그래.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이 먹을 것도 못 먹어가면서. 아이가 뺏썩 말라가지고. 집에 돈을 보내주고 하는데. 왜 너한테 모든 거를 다 짐을 짊어줘. 내가 그러니까 꿈을 갖고 타국에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래, 아이고 딱하다. 딱해.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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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형아 울지 말고 힘내. 어? 힘내라. 그렇지. 네. 힘내세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셔서 눈물이 이렇게 나시나요? 마지막에 그 보살님들이 보여줬던 그 계란이랑 멀찌개였잖아요. 큰 빛을 너무나 작은 돈으로 갚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보는 친구들, 제가 못 산다, 빛이 많다 이런 얘기를 사실 1년 정도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고민을 보낼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 너무 불쌍하게 봐주시지 않고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힘내고 이런 힘든 상황을 꼭 이기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들 좋은 상담 감사하고 보살님들 말대로 가족을 설득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